생각해보세요. 기준층 가격에 텃밭과 롱테라스를 드립니다. 기준층 가격에. 7평 가까이 되는 텃밭이 하나가 더 있어요. 3평짜리 텃밭 하나, 7평짜리 텃밭 하나, 도합 다 합치면 10평짜리죠? 이렇게 보면 거실 별로 안 커 보이죠? 4.7m나 돼요. 대면형으로 주방이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넓은 주방 보셨어요? 아일랜드 식탁은 6인용입니다. 안방에 드레스룸 행거가 이렇게 6짝이나 들어간데 보셨어요? 진짜 많죠? 침대 놓는 공간까지 모두 다 합쳐서 5m. 전실이 웬만한 방 크기가 됩니다. 3평이 넘는 전실인데요. 신발장은 모두 6칸이고요. 사실 팬트리 룸으로 활용하셔도 되는 전실. 공식적으로는 세대별로 한 대씩 주차하실 수 있는데요. 이면 주차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두 대까지도 주차가 가능해요. 1년에 1200개의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상지석동에서 대출 깡패, 무서운가? 깡패라고 하니까. 무주택자, 생애 최초, 그리고 집을 갖고 계신 분들 모두 아주 편하게 집을 사고 계신 곳, 두 개 동 중에서 한 개 동이 벌써 빠르게 완판된 그 집을 촬영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전실부터 시원시원하게 보세요. 39평이고 3룸인데요 전실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 되게 많아요. 여기 사이즈가 거의 두 배네요. 네, 그리고 신발장도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전실이 다른 곳보다 한 3배 정도 더 큰데, 사실은 팬트리 룸이 있었어야 되는 그런 공간이다 생각하시면 돼. 유모차라던가 나머지 잔짐들 여기 놓으시기 딱 좋죠. 웬만한 방 사이즈입니다. 이미 전실에서 깜짝 놀랐어요. 들어오세요. 깊숙하게 안방부터 있고요.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함께 보시도록 하죠. 바로 들어오세요. 이 복도 구조 아래 방을 크게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안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안방이에요? 네, 아주 시원시원하죠. 시스템 앵거가 아주 일렬로 길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옆에까지 보면요, 여섯 칸까지 아주 탁탁이 잘 들어가 있어요. 요 안쪽에도 공간이 있는 거죠, 지금? 네, 이쪽은 침대 놓는 공간인데요. 양창 구조니까 밝죠. 어떻게 보면 한 개의 창, 두 개의 창, 저기 드레스룸 쪽에 세 개의 창으로 하루 종일 해를 돌려서 받는 밝은 집이에요. 안방의 폭은요 3.3m고요 드레스룸 길이까지 관통해서 본다라고 하면 5m가 정확하게 나오는 곳이죠. 침대 놓고 여기는 화장대 하나 놓고 쓰시면 괜찮은데요. 안방 욕실이 다른 메인 욕실만 함께 커요. 변기, 세면대, 그리고 전기 콘센트, 선반도 좁은 게 아니라 조금 넉대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울 수납장 되어 있고요. 샤워 파티션 되어 있는데 해바라기 수전하고 선반까지 달려 있고, 여기 단차 시공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 튀는 거 걱정되시면요 여기다가 커튼 하나 하세요. 오늘은 신사임당 머리를 하고 왔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시원시원하네요. 3.4m, 폭은 3.1m의 방인데 웬만한 3룸보다 더 커. 그러게요. 거의 안방이라고 봐도 될 정도인데요? 네, 이 집에서 이 방이 큰 사이즈의 방이 아니거든요. 근데 3.5m가량 나온다는 건 엄청 큰 거예요. 침대, 책상, 옷장. 옷장도 더블로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창호도 시원시원하게 나있고 시스템 에어컨 다 보이시죠? 복도의 이 통행 폭도 좁지가 않기 때문에 다니시기가 편하네요. 자, 메인 욕실 한번 더 볼게요. 안방 욕실에서 보셨던 그 욕실을 그대로 재현을 해놨으니까 비교해보세요. 똑같죠? 이번에 제가 보여드릴 공간은요, 마지막 방이 아니라 거실하고 주방하고 보고 마지막에 세 번째 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주방이 시원시원하죠? 여기가 되게 넓네요, 이 공간이. 네, 엄청 넓죠. 이 공간이 무척 편리한 게, 제가 만약에 진짜 살림을 하는 주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국을 끓인다, 지글지글. 그리고 식기도 이렇게 세척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일부 조리대 공간으로 쓰실 수 있고요. 화기를 쓰실 때 후드도 돌리시고 환기창도 열어놓으시고요. 그리고 좋죠, 가족분들하고 식사하실 때 여기서 4인에서 6인 정도는 충분히 식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높은 의자들을 놓고 안쪽까지 다 세팅하신다라고 하면 6분 이상도 식사가 가능해요. 그리고 식탁 등도 좀 높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집에서 빠져있는 거는 가전제품 옵션인데요, 옵션들을 전체 제거를 하고 정말 분양가를 5천만 원 이상 대폭으로 낮췄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전제품 옵션 다 사셔서 어떤 집에 따라서는 한 천만 원 정도 들어가실 텐데 분양가를 낮추시고, 그리고 가전제품 옵션은 직접 사서 오시거나 집에 있는 가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가성비 정말 끝판왕의 집이고요. 냉장고 세 칸 들어가요. 그리고 다용도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용도실도 워시타워 당연히 들어가요. 이렇게 냉장고 있는 공간에 워시타워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도 단차 시공을 해놨어요. 편리하게 유지관리 하실 수 있어요. 수전은 이쪽 방향에 있고요. 벽면 전체는
탄성 코팅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요. 곰팡이 방지. 자, 이번에는 건너편에 거실 볼게요. 확실히 대면형으로 주방 거실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요, 조금 더 집이 넓어 보이는 거죠. 거실에서 보면은 주방이 꼭 거실 같고, 주방에서 보면은 거실 뷰가 꼭 주방 같고, 이런 거거든요. 거실 폭이 4.7m가 넘어요. 꽤 넓죠? 꽤 넓은 게 아니고 많이 넓은데요? 네, 많이 넓어요. 4인용 소파를 놨는데도 양쪽으로 한 2m 가까이 여유 폭이 있고요. 여기 소파 월 쪽도 양창 구조로 되어 있어요. 두 개의 창으로 시원시원하게 환기가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전창에 베란다 샤시가 들어가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TV 보시면은 이렇게 큰 TV를 놓으셨는데 TV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네요. 이거는 TV는 너무 작고 100인치 가까이 나야겠는데요, 진짜? 네, 진짜 큰 걸 놓으셔야 되나 봐요. 그리고 벽면은요, 전체 타일 시공을 해놔서 깔끔하게,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그리고 중간중간에 매지라고 하죠? 그렇게 백시멘트로 처리를 해서 따로 뭔가 중간 처리를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상태예요. 그냥 요 상태대로 진짜 깔끔하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화이트 인테리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젊은 분들, 신혼부부분들, 여자분들, 화이트 인테리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수가 계약을 하고 계신 집이죠. 가로 세로 3.3m 정도 되는 네모 반듯한 방인데요, 이 집에서 작은 방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죠? 2번하고 3번하고 거의 똑같네요, 그냥. 네, 그러니까 길이가 조금 더 기냐, 폭이 좀 더 넓으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한 성인이 자신의 가구와 여러 가지 짐을 놓고 쓰실 수 있는 정도가 되는 방이랍니다. 3룸 실내 다 보셨고요. 이제 외부로 나가셔서 저희 테라스 한번 제대로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 기준층 가격에 테라스 덤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양쪽으로 텃밭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데크 넓고요. 데크 높이 꽤 있어요. 1m 60 좀 넘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우리 실내 잘 안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요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한 3평 정도 된다 생각이 됩니다. 3평보다 조금 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바깥으로 제가 텃밭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문을 열어서 나가서 볼게요. 계단도 정확하게 나 있고요. 요렇게 미니 텃밭이 있으니까 잡목들 제거하시고 여기다가 화단 꾸미셔도 좋아요. 하마티비 구독자분께서는 맞은편을 계약을 하셨죠. 곧 입주하십니다. 데크 테라스의 건너편에 있는 쪽에 한 3평 정도 되는 텃밭 하나 보여드렸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곳은요, 준 7평 가까이 되는 아주 큰 텃밭 공간인데요, 지금 잡목들이 있긴 하지만 다 제거하시고 화단으로 설치하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뭐 캠핑 장비가 같은 거 놓고 쓰셔도 되고요. 여름철이었으니까 아이들 수영장 대용으로 또 만들어 주셔도 괜찮아요. 어쨌거나 준 10평 가까이 되는 텃밭을 무상으로 가지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1년에 12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구독자님들, 오늘 실내 그리고 외부 테라스까지 있는 1층 테라스 세대 보여드렸는데 어떠셨어요? 두 개동 16세대로 분양하고 있는데 테라스 복층 아주 빠르게 분양되고 있는 그런 집이에요. 테라스 세대라고 하면 좀 가격이 높을까 고민 많으셨죠? 아닙니다. 기준층 가격에 정직하게 테라스 그리고 외부 텃밭 양쪽으로 두 개 쓰실 수 있도록 무려 두 개나 드려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자가용으로 설문할시 자유로 제2자유로 5분 만에 다 빠져나가실 수가 있고요. 운정역까지 가는 마을버스 노선도 현장 입구에서 타실 수 있는데 5분이면 운정역에 도착합니다. 학교권 관련해서는 학교는 자차로 5분 거리에 모두 위치해 있고요. 운정신도시의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들 모두 자차 3분 거리, 5분 거리 안에서 모두 해결이 되는 그런 단지예요. 가성비 좋고요. 가격 싼 집이지요. 평형 대비해서 금액은 싸고 집은 넓고 테라스까지 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 대출까지 강점이 있어요. 생애 최초로 집 사시는 분들은요, 1,000만 원만 있으시면 테라스 세대 보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액 대출이 나가거든요. 생애 최초가 아니신 분들도 의외로 많으시죠? 과거에 집을 한 채 정도는 사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요, 실입주금 1,000만 원이면 정직하게 이 테라스 세대 전체 분양 받으실 수가 있어요. 집을 한 채 갖고 계신 분들에게도 대출이 많이 나가는 현장입니다. 이 대출 관련해서는요,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할게요. 하마TV 구독자분들께서 다수 계약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가을 이사철 맞이해서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나오시는데요, 대출 강점이 있는 현장이라서 여러 번 다시 재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마TV 꼼장어였습니다. 집 보러 오세요. 며칠 안 남았어요.